앞으로 잘 지내길 바라면서 다음 버스 출발해봅니다. 김치? 뭐가지? 여기 보시면 어머니 약주 한잔 하셨네. 뭔 내가 약주 했어? 대리하면요. 아니 그런 사람 아니, 무슨 거로 말 물어보신 거예요? 아니 그런 거 같아서. 쉬, 쉬, 쉬. 네, 알았슈. 괜찮아 이제?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신 거 맞죠? 아버지! 일단 약주 한 건? 또 만났네, 아버지! 옛날에 그 만났는데. 아, 예전에도 보셨던 분이에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사람도 있고 막 달라들어. 그러니까 이렇게. 우리 찍느라고. 찍느라고. 오늘 또 그냥 가서 술 안 먹은 게 네. 그전에는 술 안 해서 먹었거든. 그죠. 술을 안 먹은 게 다방에 갔다 이 늙은 사람들이 줄줄 샀다 오빠 나도 한 장 나도 한 장 막 달라들어. 그 다방에서? 응. 예쁜 언니들한테? 입술 삐래 길이고 눈구녕 길이고 다 늙어서 쓰다 못 하겠어. 나보다 나이가 더 먹은데 오빠라고 달라들어. 한 장이 얼마에 한 천 원이구만 물때가 갖고 와서 떠먹으면서. 그래서요 아버지? 아 달라든데 어째 그러면 주워야지. 아하 그럼 물 몇 잔 마시고 온 거예요 오늘? 둘이 갔는데 여섯 잔 뺏겠어. 많이 뺏겠어. 아버지 그러면 오늘 그 다방 언니들한테 여기 보시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이? 예 다방 아줌마들 이제 내년에는 달라들지 말고 아 우리 둘이 가만히 먹고 가라는데 모두로 옆에로 와. 내년에는 오지 말어. 이? 우리 아버님 웃자고 농담하신 거니까요. 다방 언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멘. 참말로. 아이고야. 너 어디 나가시려고? 찜질방. 따라가고 염산에. 아 찜질방? 어, 소금찜 깔라고. 아이고야. 찜질방 하면 또 소금 아니야 어머니. 아 염전이야 염전. 염전 향 가운데 짖어졌어. 염전이요? 아, 네. 찜질방이 염전 가운데 있다고요? 아니 근데 연말에 뭔 찜질방 하려고? 아니 농사진 게 말이야. 눈만 뜨면 수원 머리 쓰고 살고 그게 나는 일요일도 뭣도 없는 공무원이라. 올 한 해 묵었던 거 싹 다 배출? 따라가 봐. 거기 가면 사람 많을 거야. 아 바글바글.